종은 관영 대쪽 진안 집내 문영 두기 판진중기 랄자 동찬 찬인응환 봉향순열 봉노갑수 봉작병차 전작상달 사준태준 학생년 진우의 원 십묘년 10월 초일일 집사가 치위 제 집사 개설이 머숙공 예, 참여하신 분께서는 제자리에 공손하게 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자인 청관 정시 진설 예, 청관께서는 지금 진설에는 제수를 점검하시겠습니다. 예, 보시고 예,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헌관님께서 그 위에 꽂혀 있는 걸 하나씩 뽑아 줄 수 있어요. 그렇지. 예, 진설에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곧 예. 행 참신급 강신예. 예, 지금 신을 초청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흥강급 제집사 제위자 개제배. 예, 전부 제배. 다 같이 신에게 제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평신 알자인 초원관 간세위 초원관이 잔을 올리기 전에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뜻으로 같이 씻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간수 관수 손을 씻는다는 얘기입니다. 세수 세수는 손을 씻은 다음에 손을 닦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헐 이내 시조 순충공 신의전 헐 하는 것은 마쳤다는 뜻입니다. 그럼 마치고 신의전 앞에 개 개라는 말은 꾸러 앉는다는 뜻입니다. 집사자 1인 봉향합 예, 향을 1인 향로 올리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한 분은 향로를 받들고 또 한 분은 향을 예, 받들어서 올립니다. 예, 향은 삼상향이 되는데 세 번 올리는 것은 우리 동양어 원래 고려의 의식에 속합니다. 천지인을 가르치는 뜻이라고 합니다. 하늘, 땅, 그리고 사람에게 구한다는 그런 뜻도 되겠지요. 삼상향 삼상의 향을 세게 올린다는 뜻입니다. 부호헌 소태제배 향을 올리고 두 번째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하늘에 구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신을 청하는 절차입니다. 우리가 손님이 오면 손님을 청하는 절차가 있듯이 제례를 할 때도 먼저 청하는 절차를 꼽으면 되겠습니다. 집사자 이작수 청강 예, 이번에는 하늘에 구한데 땅에 구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땅에 구하는 절차는 예, 우리가 하는 술로서 청한 집자 장주
헌자 이작수 집사자 제주 신의전. 지금 올리는 전부 수를 따르고 올리는 절차를 우리가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은 부복흥 서태재배. 지금은 잔을 올린다기보다는 이 땅에 구하는 것이 제주해가지고 세 번 땅이 붙습니다. 그래서 지신에 구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주를 할 때는 평신 인강복이. 제주를 할 때는 그 상석이나 그 뒤에 보면 혼유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혼유석에다가 수를 세 번 따로 붙는 걸 말합니다. 행천예. 이제 참신예가 신을 부른 것이 끝나고 처음 이제 손님이 오시면은 그 다음에 대접하는 절차가 됩니다. 먼저 첫 단을 드리는 절차가 초혼예가 되겠습니다. 알자인 총간 인예 시조 순중공 신의전. 예, 알자가 초원관을 안내해서 신의전에 인도하는 절차를 보겠습니다. 개 집사자 이작수 초원관. 예, 봉작의 잔을 초원관에게 초원관 집자. 그러면 초원관이 자를 잡고 닥주. 그 다음에 사준이 술을 별도로 따르게 됩니다. 술을 따르는 사람을 사준이라 합니다. 전자. 예, 그러면 다시 초원관이 잔을 받아서 전작 잔을 위로 들어 올립니다. 이작수 집사자 전우 신의전. 예, 잔을 올린 것이 헌다이고 이걸 전달하는 절차입니다. 이 잔을 이제 봉작이 잔을 전해서 전작은 잔을 그 제단에 올리는 사람입니다. 전작이 받아서 올립니다. 전에는 할머니 올리게 돼서 항상 이제 두 잔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차 신묘 시월조사 초일은묘 사손수환 감소고 시조 고륙해국 벽상공신 순충공 시조비 정경부인 지방현수 이치명단 경렬제창 이약용단 은희 청작 서수지천 세사상향 헐부복흥평신. 동경
백전도 좌측부. 우복은 옷대입니다. 국궁은 서서 공손한 자칭하겠습니다. 부복경신. 예, 이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총 내용은 뭐 대충 알고 계실 정도. 네, 반갑습니다. 우리 종손이 43세, 43세 수완 종손께서 보스턴에서 오셨는데 우리 일가 친지 종진을 위해서 시제를 대신한 인사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로드 마이크 테스팅 하나 둘. 존경하고 사랑하는 네, 마이크 테스팅 하나 둘. 조금 볼륨 올리셔야 되겠어요. 종친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 네, 마이크 테스팅 하나 둘. 하나 둘. 예, 됐습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모여서 서로 이 종친들 간에 종이를 손놓기 하고 우리 시조 할아버지 삼자의 기회를 방식으로 갖게 돼서 옷이 좋아서 너무 반갑고 마음 든든합니다. 저 도포를 입으신 분들은 저 거기서 나가는 금년 자초로 쓰시고 아니면 쭉 건강하시고, 같이 앞으로 옷이 하나님 잡히고 토요일 날마다 인사는 드리고 성공 이루기를 기원합니다. 네, 멀리서 온 종손 수환이가 인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저 멘트가 이렇게 중복되는데도 불구하시고 인사 말씀을 잘 주셨는데 그 감사한 마음을 드리면서 내년에도 또 참석하시면 더 좋은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오시겠지요? 네, 그럴 작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정순께서 우리 일가 친지에게 뜻깊은 말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 주시죠. 네, 제가 저 성산 김씨 종손으로서 멀리서 왔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일가님들 전부 화합하시고 우리 조상님 음덕 받으셔서 두루두루 큰 행복과 성공 이루시기 바랍니다. 어디 사세요? 지금 미국의 보스턴에 삽니다. 제가 35년 전에 공부한다고 보스턴 가서 하버드에서 공부하고 그냥 눌러 앉아서 사업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한 말씀 출세의 길을 가시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한 말씀 하시죠. 예, 워낙 국내에서 살지 못하고 오랫동안 외국에서 살아서 참 국내에서 이바지도 하지 못하고 우리 일가 친척분들한테 많이 도움도 드리지 못하고 그래서 항상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두루두루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해 주셔서 43세의 종손 숫자 환자 쓰시는 우리 종손께서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종사에 대신해 주신 것을 종인을 대신해서 감사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결국에 천지의 고장이 영양인데 우리 선지는 영란에 있고 영란의 화는 선산에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선산이 우리 반향이고 우리 어른들이 본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 본처라는 말이 있죠. 이 근거 땅으로 되돌아가는 것.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하기를 효경이 있는 말을 충상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을 보면서. 거기 보면은 주상을 알지 못하는 것도 부려고, 주상이 훌륭한 것을 알면서 알려주지 않는 것도 부려라. 그럴 때 제가 두 가지를 다 부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려를 어떻게 면할까 하는 생각을 늦게 생각했고, 저희 돌아가신 어르신께서 요즘에 보면은 초창기에 1972년에 대종의 창립 총회 때부터 참석을 하셔가지고 거기 하신 말씀, 회의록에 기록된 말씀, 어른이 하시던 얘기를 이 통신에 나오면 듣고 여기 관영 어르신이 계시면서 보면은 어른들을 보면 저희 어르신을 만나보는 질문으로 항상 통신에 와서 일을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어막심한 이 사람을 우리 선사님 큰 대종의 종무위원장이라고 추천해 주신에 대해서 정말로 술땅이 없지 죄송한 유한은 또한 오늘 보니까 조금 제가 종무위원으로 선출된 한 18년을 보는데 한 번도 종무위원회라고 수립해 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 되면은 한번 종무위원회 수립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종무위원을 한번 수립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하신 대로 종무위원이 못하는 것인가 하고 봤더니 예측에 있습니다. 조상님들에 대한 예의, 우리 어정과 관련이 있는데 하여튼 모든 문제를 종사 일을 얼마나게 하도록 일을 하라 하는 일 같아요. 오늘 이 모임도 우리가 종사에 관한 일반이고 얘기가 됩니다. 하여튼 제가 종무위원장에 됐으니까 종무위원을 소집을 해서 종무위원회로부터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 생각했던 것, 그동안에 우리가 많은 업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업적도 그냥 가만히 있고 하늘을 누르라고 말해요. 저는 업적이 쌓이면 제대로 큰 일을 이룰 수 있는데 그 좋은 착한 일들을 그냥 그에 이루어주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져서 우리 어른들이 조상님들이 해놓으신 훌륭한 업적에 우리 들어만 가도 효도이지 않을까. 지금 제사도 안 지낸다, 조상도 안 오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선교를 생각하는 모임을 하고 선교에 대한 일을 배우고자 노력하는 그마다이니까 우리 선교실은, 건강 선교실은 조상을 알고 조상을 찬양하고 조상을 따르려 하는 우리의 목표가 있으니까 이러한 일에 좀 더 과감하게 적은 꿈이고 굉장히 두뇌가 천박하지만 여러분이 조인 여러분들이 협조되신 협력을 해주신다면 더욱 발전된 우리 선산서 임신 대조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시대들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그 40년 전에 제가 대구 장윤회라는 것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 춘용이라는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나는 일가도 모르니까. 그래서 시작한 게 금석 어른을 이제 초대 장윤회 회장으로 모시고 그래 했는데 이게 이제 물론 부산 장윤회, 서울 장윤회 돼가지고 이렇게 크게 되는 거 보니 참 감개가 무량합니다. 여러 어른들을 모시고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해줘서 젊은 우리 일가들 보게 되니 너무 참 감개무량합니다. 사람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면암 최익현 선생이 어느 문집에 보낸 글에서 해동제일가는 선상기무이라고 그랬었어요. 제일 깨끗하고 자랑스러운 집이라고. 그거 내 출제로 구체적으로 내 기억을 다 못하는데 면암 최익현이 해동 제일가는 선상기무이다. 근데 내가 삽니다. 학자도 물론 많이 있고 뭐 교수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여 김영환 장관이 가듯이 김철수 교수는 김철수 교수하고 뭐 여 커피 한 잔 온다 해도 존경을 받습니다. 교수에만 법조 교수에 그렇다고 벼슬 관료 권체에 어쩐 그런 일도 없고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내 역할 국회의원 이 말고도 더 있을 겁니다. 우리 일가가. 내가 이 우리나라에서 교수 제일 오래 39년 5개월 6개월을 국립대학 교수했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 나밖에 없어요. 일찍 교수 되었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데 김철수 교수 만든다 하면 나는 내일 한글학교 직원들한테도 요 오늘 만난 사람이 우리 이름만 대해도 점심시간이 행복해요. 여러분도 같은 팀과 마음이 그만큼 위에 앉은 분들이 귀한 분들입니다. 그 내가 지금 그 국회의원 많은 뭐하고 학자 많은 뭐하나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 면암 최익현 선생의 해동 제일가가 선상 김무이라고 한 거는 내 구체적인 이야기 신뢰되는 거야 이렇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 한글학회가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언어학회입니다. 올해 106년 됐습니다. 한국 세계 문명사의 자랑입니다. 국회의원 뺐지, 이 동그라미 안에 이게 혹자 써놓으면, 그게 창 들고 싸우는 모양인데, 혹자 그 사전에 찾아봐라. 갈팡질팡한 혹자입니다, 그게. 그렇게 갈팡질팡한 혹자라는 국회의원들이 모두 그 모양이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법원이 제일 고로한데, 법조문도 고로하고 그런데, 법원도 일찍부터 한글로 법원 이래 써가지고 다니고, 정부도 그런데, 이게 갈팡질팡이라고 그러나, 한자는 다니까 도의원이고 군의원이고 전부 그 비슷하게 한자 하나 넣고 그랬죠. 어떤 보면 국회의원인지 구별 못해요. 여기 국회 그래서 가지고 있으면 저거는 군 써야 될 거 아니요. 도 쓰고 그래야 차별화돼요. 그럼 비서도 다 의원이기도 더 있죠. 그거 한글학계 목숨을 바친 100년 역사에 있는 그 대표니까 정필재 선생이 있는 성함 선생이 있는 이 청백한 집안의 자손이니까 부끄러운 게 없고 아무런 나쁜 사람만 해도 나무래일 거는 나무래요. 그래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조선어학회 사건에 이제 그 맞춤법도 제정하고 표준법도 제정한 게 우리 조선어학회인데 이제 때 그거 하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이 여러 사람 있어요. 이윤재 선생, 뭐 한진 선생, 그리고 뭐 재현배 선생, 예산 이인 선생 별것을 신내 나왔습니다. 해방되고 다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현재 한글학회는 학자 이사회가 있고 재단이 있습니다. 그 난 뭐 학회장이면서 재단 이사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 고 이경로 조선학회 사건의 주모자가 그때 대표가 이경로래요. 북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이경로 선생의 그 큰 집 장손이 우리 재단의 이사 감사래 감사. 한 분 사석에 앉아가지고 은연히 그 사람이 전의이신데 전의의시 이신데 막 우에 말하자면 양반의 표 뽀를 좀네 나보다 약간 나이가 한 두 살 적은데 한 가문은 좋습니다. 저는 이래도 식으로 그래 내가 웃으면서 지금 당신 집안이 형편이 좋지 고로 선생부터 그 집안에 참 너무 좋아요. 아들 6살 낳았는데 저 할아버지가 그 집 당신이 좋지 우리한테 애 앞에 그 집안 좀 자랑하면 당신 크무식한 쪽에도 간다 하면서 내가 켰어요. 사림의 조정이 전필재 선생인데 그 사림의 끝은 성암 선생입니다. 성암 선생 이후에 이제 동인서익하고 정치 파벌이 됩니다. 요새 민주당 무신당처럼. 그리고 그 사림 간건에 이제 소위 학문 정맥 성리학파죠. 여러분 알아라고 내 얘기 좀 두서없이 합니다. 한마디로 더. 그런데 전필재 선생 그렇게 위대한데 당신도 그래도 도도한데 왜 그 영남 오현 가면 그 안 들어가노? 그 한운당 김경필, 뭐 서흥김씨죠. 그 다음에 일두 정여창, 그 다음에 조광조 환영조씨, 그 다음에 회제 이은정, 태계 이황, 이게 영남 오현입니다. 조선조에. 그리고 기호지방은 옥이 없습니다. 그거는 뒤에 닭파싸움 할 때 송시열이 이런 있지. 최고 선비가 이제 5시인데 이래. 그래 오년 그 왜 안 들어가 놓게요? 그래 내가 또 물었어요. 자네가 그렇게 그래 모르면서 그걸 그랬어요. 어찌 형성을 했노 지금까지. 전필재의 학문과 정신을 이었다고 오현에 들어가요. 근데 한원당 김경필의 제자가 조광조입니다. 개혁하자하고 목숨을 39에 잃었지만 조광조가 귀양가 있을 때 배운 사람이죠. 제자가 회제 이연적입니다. 이연적의 제자가 태계 이황입니다. 그게 이제 조선 중기까지, 그 후기에 오면 뭐 낙파 싸움으로 되고, 뭐 미씨, 안동준 씨, 뭐신 여흥 미씨, 그런 싸움으로 안양조 씨, 그래 되지. 이 정식 학맥으로 이 오지를 보냈어요. 그래 요새 누구는 서울대 출신이다 하듯이 전필재 대학 출신이다 그 말입니다. 오현이 그거 어떻게 오현에 들어가나 서성이 그걸 바로 이제 시조인데 그거가 그래 내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내 얘기는 우리 금지를 다지는 자리니까 얘기합니다. 내가 그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교육부의 특별연구위를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의 성씨의 기원이 뭐고 이러면 또 어째 이래 듣게 됐노 한자 이름 그거 연구하셔서 내가 연구한 사람이래.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 민족문화 백과사전의 집필자입니다. 내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 알아야 될 거는 우리는 하여간 어디 가도 성은 참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거의 정성은 많이 없어. 아까 정의 씨는 정성이 많아요. 영의정이 한 대여섯 대요. 그게 자랑이라고 생각하는 거라. 그러면 뭐 더 많은 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없어도 너무 청백하고 자랑스럽다. 여러분 그걸 아시고 그리고 여러분 성실은 어디 가도 최고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더 발전해서 아까 보용 대종회장 얘기대로 어디 가도 긍지를 가지고 우리 한번 잘 살아봅시다. 고맙습니다.
소인을 보내며 경전자 의관과 회옥차림 성대하여라. 그대 넉넉히 어버이를 즐겁게 하니 고향은 흰 구름 아래 있는데 손으로 꽃나무 아래 붓을 만지겠네. 나 지금 백발의 노새 한 몸으로 고관의 반열에 있기 참으로 부끄럽네. 3년 동안 우한을 겪은 나머지 흙과 나무처럼 변한 몸뚱이야. 때때로 종아리 친 흉터를 보니 부질없이 눈물이 절로 흐르네. 평생에 강과 바다와 함께할 듯 간절했으나 기러기와 함께 귀향하지 못하네. 그대 편에 소식을 붙이노니 고향 산이여 잘 있어다. 밀양 영남로에서 전필재 선생을 뵙고 남효 시루봉 도사께서 푸른 소에서 내리시니 선계의 신선들 의관 갖추고 움집했네. 천년의 한 사람은 전필재 김선생이여 백년의 명승지는 미량 명남로다. 물결치는 성벽 아래 차가운 강이 흐르고 서리 내린 모래 언덕엔 밤나무 잎이 떨어지는데 풍악 소리 울려서 먹은 귀가 밝아오건만 타양에서 듣는 음악이라 근심 가득하여라. 1945년 9월 21일 11회 전 조선 호남은 엎드려 현 11회 조고 통령내고 창의공신 병류참판 원종공신 부근 현 11회 주비 정부인 김해 김씨 시의 균령 때문에 참가 고유를 드리나이다. 보이기 물 흐르듯 속절없이 빠른 세월 속에 한강하옵신 지 온 440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유한 역사가 지나도록 우둔 목나한 저희 후손들이 부요무성한 도치로 법은 풍조의 도리를 깨우치지 못하고 선조님의 골결하고 장하신 정충대의 위협과 시인 도덕의 의덕 저 태산처럼 높이 쌓아 천추만대에 내려주신 대은공의 역사와 서책 그리고 세월 속에 가려워진 채 370년 동안 무심히 지나오다가 오늘에서야 20년 만두리 소재 후손을 비롯한 경양각지의 오파순들이 마음을 합하고 뜻을 모아 일심단결 통력을 다하여 사당 주변 청렬 청금과 토지를 구입하여 지역을 넓히고 다듬어서 선조님의 사적비를 높이 세웠사옵기 외적으로 선조님의 경충대의의 만고 의덕을 풍모하여 심폐에 새기고 외적으로는 널리 선양하고자 비제막식에 이어 운집된 각계 귀등과 여러 후손이 모인 자리에 박사 교수진의 왕림하여 발표하는 학술 강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리성으로 과적 포해를 진절하여 향화 진작 올려고 고유하오니 고의교 현 12대조고 통정대부 창의공신 경주참판 원종공신 부근
현 12대 조비 정부인 김해 김씨 신의 양의 존령께 없어는 희망하시다 구거하감하옵시고 상기무궁하옵소서.